이번에 루체몬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조그만 꼬마가 루체몬이죠. 이렇게 보니까 뭔가 건담이랑 건담 파일럿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루체몬이랑 루체몬 전용 문장, 그리고 워그레이몬 전용 문장이 지급이 됐습니다. 루체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복귀 유적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원해서 모든 유저가 다 지급을 받게끔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받았죠. 보시면 이제 문장이 있고요. 공격력, 방어력, 뭐 속도, 뭐 확률,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네요. 회피 확률도 붙어 있고요. 크리티컬 데미지 붙어 있고요. 일단은 루체몬이 균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공방으로 잘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뭐 스킬이 제일 중요하죠. 기본 스펙도 중요하지만 방어력 증가가 붙어 있고요. 퍼센트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방어력이 아주 높은 디지몬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전체 화상 붙어 있고요. 전체로 다 잡혀 있어요. 필살기도 전체고. 생각보다 그랜드 크로스 데미지가 세더라고요. 의외로 되게 쓸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 화상이 붙어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전용 문장으로 워그레이몬 문장을 받았는데, 워그레이몬 문장도 화상이 붙어 있습니다. 화상을 입혔을 경우에 추가 데미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너무 길어서 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화상일 때 피해량이 증가한다고 붙어 있죠. 우선 능력치 효과가 굉장히 잘 붙어 있어요. 심술이 안나 있습니다. 막 방어력 올려주고 체력 올려주고 회피율 올려주고 이러면은 좀 비잖아요. 딜이 좀 비잖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데미지를 올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그레이몬이 굉장히 약한 디지몬이기 때문에 데미지 쪽으로 많이 부족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성 타입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오메가몬은 신수죠. 그리고 워그레이몬도 신수입니다. 그쵸, 워그레이몬 신수. 신성 타입으로 써 있지만 신수 타입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세트 효과에서는 이제 백신 속성의 30%, 아구몬 계열의 30%가 붙어 있습니다. 아구몬 계열에 30% 붙어 있는 거는 오메가몬 X에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뭐 적용이 안 돼도 고결의 문장 3세트 낀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한 데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벌써 더 강력해요. 이제 문장 보시면은 등급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벌써 더 강력합니다. 훨씬. 사실 루체몬은 파티에 넣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좋은 디지몬. 물론 일반 디지몬보단 좋지만 포지션별로 넣으면은 오메가몬의 하위호환 같은 느낌이죠. 넣을 자리가 좀 부족한데, 오메가몬 X는 단일 데미지가 워낙 세니까 길드 레이드에서 들어가고요. 그 길드 레이드에서 들어가는 오메가몬에게 데미지를 주는 문장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좋죠. 루체몬은 사용처를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루체몬 스킬이 귀엽게 잡혔습니다. 한번 보죠. 자, 경단 던지기. 경단. 더럽게 약하네요. 광역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체몬을 받았습니다. 사실 루체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시거나 이제 뭐 오메가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죠. 특히 결투장이라던가 이제 모험 모드를 아직 안 계신 분들은 광역기 궁이 있으면은 모험모드를 도는데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 녀석한테 경험치 캡슐을 막 매겨서 오메가몬이 나오기 전까지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오메가몬을 안 사고 오메가몬 X를 사서 이제 단일 데미지가 무척 강력하니까 이 녀석을 좀 써먹다가 교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메가몬이 없어서 약간 이제 던전 도는 게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디지몬이 지급이 됐네요. 특히 전용 문장까지 지급이 된게 굉장히 좋아요. 전용 문장은 제가 이 디지몬이 처음 나왔을 때는 없었죠. 그리고 다음 주인가? 어쨌든 다음번 업데이트에서 전용 문장이 나왔는데 능력도 굉장히 준수하고 이 녀석은 굳이 딜로 특화를 안 시켜도 될것 같죠? 예. 뭐 이제 스킬을 써야 되는데 데미지가 부족하다. 오메가몬이 없는 파티에서 오메가몬 대체로 썼는데 데미지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이제 문장을 좀 섞어서 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섞어 쓰기 좀 미묘한데? 이렇게 되면 상문장을 쓰고 중문장이랑 하문장을 빼야 되나? 아니면 하문장까지 써야 되나? 중문장을 바꾸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그럼 쓰기 좀 애매하네요. 여기도 회피가 붙어 있구나. 공 30%가 붙어 있네, 3세트에. 그럼 그냥 아예 통으로 써도 괜찮겠네요? 네, 뭐 데미지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문장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뜬금없이 루체몬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한번 켰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봬요. 도바!